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네, 4회에서 려용은 나이트에 가서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칩니다. 하지만 그곳은 식량 흑사회 탑5 중에 하나인 꺼우샹이 나와버렸다고 합니다. 야야, 애들 모두 집합시켜라! 전쟁이다! 근데 어떻게 치면 쟤네를 그냥 더 확실하게 굴복시킬 수 있지? 려용은 조직원 45명을 다 집합하라고 명령한 뒤에 4명의 행동대장들과 의논하게 됩니다. 그러자 그 중에 장괴가 제일 많은 넘버3 리즈고가 얘기합니다. 형님에, 요번에 형님 멘트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 가게 손님이 제일 많을 때 쳐야 돼요. 그래야 그것들을 그냥 싸그리 무릎 꿇리고, 에? 형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오줌 찔찔 싸게 만들 수 있어. 오, 그래? 야, 네 생각이 기가 막힌다, 야. 오케이, 얼마 안 있으면 5월 1일 국제노동절이니까 걔네 손님이 또 제일 많겠지? 그날에 아주 박살내 버리자. 네, 이어 1998년 5월 1일 노동절이 되었습니다. 이 노동절 부근에는 연속 3일이나 휴식이니 나이트는 아주 겁나 뜨겁게 달아오르겠죠? 밤 11시가 되자 아주 그냥 고조로 미쳐서 뛰어놀고 있을 때였습니다. 그 나이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 승합차와 고급 자가용 그리고 오토바이들이 모여 있습니다. 네, 그 곁에서 려용은 45명인 조직원들을 모두 집합시키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. 칭하이 장윈 안쉐산 구청여왕 위문관 황사발잔 천진자 부포로란 중부환. 네, 그 뜻인즉 푸른 바다와 넓은 구름은 설산을 껴안고 있고 저 멀리 보이는 고독한 성체는 옥문관이 지키고 있구나. 지금 금은 갑옷으로 무장한 1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느니 저 성을 함락 못 시키면 내가 돌아가지를 않을 거다 라는 뜻입니다. 야들아, 쳐라! 굴지 않은 것들은 그냥 모조리 담궈버려! 네, 이어 그 45명의 흑사회 건달들은 그냥 도끼를 거머쥐고 엽총을 척 메고 그냥 우르르 몰려갑니다. 그 사람이 제일 많은 번화가에서 제일 북적북적한 불타는 휴일 밤의 말입니다. 그 광경은 그냥 어마어마했죠. 앞에 경비원들도 그 기세를 보고 그냥 우물쭈물합니다. 이 도끼를 머리에 갖다 대자 순순히 꿇습니다. 어이, 너네 오야봉한테 전화해라. 류용 큰형님이 왕님 아셨다고 말이다. 네, 이 조직원들은 와 하고 안으로 쳐들어갑니다. 경비원들이 보이면 그냥 어깨나 팔을 그냥 내리찍고 꿇으면 또 냅다 밟아놓으면서 그냥 쭉 들어갑니다. 네, 하지만 나이트 안에서는 한창 그냥 음악소리가 빵빵 하고 나서 다들 그냥 뭔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. 이어 숭젠 페이는 음악을 리드하는 그 DJ 쪽에 도끼를 확 부립니다. 이것들 이거 그냥 막무가내였죠. 그 도끼는 음향기기에 탕 하고 부딪히고 DJ는 깜짝 놀라서 음악을 멈춥니다. 야, 다들 굴어라! 네, 그러다 덩치 좋은 나이트 경비원들은 똑 주먹을 거머쥐고 달려옵니다. 네,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10대의 엽총이었죠. 이쯤 하면 이것들이 뭐 엽총 군대 아닌가요? 꿀어라! 네, 쟤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주먹이어도 어떻게 탄약을 막을 수 있겠나요? 다들 그냥 꿇습니다. 야, 부셔라! 이어 10명은 몽둥이로 그냥 나이트 안을 탕탕 하고 쳐부시기 시작합니다. 그 음향기기부터 테이블이며 술들을 그냥 싹 다 산산조각해 놓죠. 그러자 이때 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가 또 나갑니다. 야야, 가드 잡아라! 오라, 요놈 요거 내 손모가지를 비틀던 놈이지. 여기 한번 데리고 와봐라. 그러자 그들을 보고 그냥 피하던 그 경비원을 억지로 잡아서 겨우 끌고 옵니다. 야, 뭐하니 꿀치 않고. 네, 그러자 그 경비원은 침을 탁 받으며 꼬이서면 꼬이! 아? 요종 그거 땅켜와? 네, 그 뜻인즉 꿀킨 뭘 꿀어? 류용아, 너 남자면 나랑 1대1로 한판 붙자! 라는 뜻입니다. 야, 이놈아, 이거 배짱이 장난 아니구나. 오케이, 이런 게 한양 있어야 재밌어지지. 류용은 몽둥이를 들여다가 마구 내리깝니다. 그러자 또 곁에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막 쑤셔대고 막 밟아놓고 피가 탁탁 튕기는 거죠. 결국 그 배짱이 좋았던 경비원은 손을 36번 꿰맸고 얼굴에 또 18번 꿰맸고 머리를 5번, 다리에 또 70번이나 꿰맸다고 합니다.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. 야들아, 너네 꼬샹 사자에는 아이 나오니? 전화 좀 해봐라. 네, 그러자 꼬샹은 전화기에서 자기가 졌다고 항복하겠다고 했답니다. 꼬샹아, 요 얼챙이 같은 놈아, 잘도 빠져다닌다.
내 얘기할게. 네 오늘에 여기 나왔다가는 지금쯤이면 아마 머리 통이 툭 터져 있었을 거다. 들었니? 이젠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면 어르신이라고 불러라. 들었니? 아이 뭐 다음에는 너희 집으로 쳐들어가겠다. 오케이? 네, 이렇게 이 일은 끝났다고 합니다. 까오샹이 저렇게 겁쟁이가 뭔 신명 탑5냐고요? 네, 사실 얘네도 젊었을 때 류용처럼 욱하고 무서울 게 없었겠죠. 그리고는 큰 사고를 그냥 두세 번 치고는 그 악명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거죠. 그리고 그 뒤에 돈맛을 좀 보게 되면 다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걸 꺼려 합니다. 매일 돈을 세느라 손가락이 막 아플 지경이겠는데 멘즈 같은 거 개나 줘버려 라는 거죠. 그러면 류용은 이렇게 큰 난리를 쳐놓고 아무 일 없었을까요? 네, 정말로 아무 일 없었답니다. 오히려 신명시 기업인 연합회의 회장으로 초대받고 허핑취라는 곳이 주임으로까지 승인되었다고 합니다. 승者为王, 败者为寇. 즉 이긴자는 왕이라 부르고 진자는 도적이라고 불리는 세상이죠. 그 류용의 기세는 날로 더 강해졌습니다. 류용의 차량 번호는 려시 굿자 5개인데 중국은 이런 차량 번호를 엄청 따집니다. 이 정도 번호판은 몇백만 위엔, 즉 하나로 몇억 원은 됩니다. 그의 차량 기사는 류카이핑이라고 불렀는데 이놈아도 이거 웬만한 독종이 아닙니다. 류용이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이죠. 네, 그라는 또 이랬답니다. 류카이핑이 류용 차를 운전하고 이 우즈민과 송젠페이를 데리고 일처리를 나갔답니다. 뭐 그냥 한 옷가게 안에 옷을 모조리 찢어놓고 유리를 다 박살낸 그런 사건인데 큰일이 아니니 뭐 넘어가겠습니다. 그렇게 일을 또 다 마치고 신명 찐산지오 레스토랑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. 네, 밤마다 일처리가 끝나면 요 한 잔 달달하게 해야겠죠. 그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한 경비원이 그들 앞을 막았다고 합니다. 어이, 주차장 공사 중이다. 다른 데로 가라. 네, 그 태도가 별로였지만 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다른 가게로 가겠죠. 하지만 얘네는 쭉 직진하여 딱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. 그러자 그 경비원은 막 욕을 해대며 쫓아오더니 차량 뚜껑을 퉁퉁 치며 야! 차 빼!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 경비원은 말입니다. 이 차량 안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무례를 하고 있는 거죠.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. 不知道自己几斤几两 还出来混 하는 사람들이요. 이 차문이 척 열리더니 송젠페이와 우지밍이 내리는 겁니다. 야! 내가 차 빼라고 했지 누가 내리라고 했냐? 그 경비원은 숭제페이를 향해 몽둥이를 날렸지만 쉽게 제압당합니다. 그리고는 문지 그냥 펄펄 나게 얻어 터지는 거죠. 하지만 이때 그걸 목격한 다른 두 경비원이 저것들이 어디 와서 행패야 하면서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시카를 찾아옵니다. 야야 그만 안둬 이것들이 그냥 죽으려고 환장했냐. 네, 하지만 그 두 경비원은 시카를 들기는 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는 않았답니다. 겁만 좀 주려고 칼을 잡은 거였죠. 어? 칼이야? 오케이. 니네 칼을 쳐들었으면 나도 칼춤 한번 쳐줘야지. 류카이핑은 차 안에 달려들어가서 류용이 완도우, 즉 그 곡선으로 되어있는 칼을 빼듭니다. 그제야 경비원들은 이놈들이 보통 놈들이 아님을 눈치채고는 냅다 도망칩니다. 이어 금방까지 땅바닥에서 문지 펄펄하게 쳐맞던 경비원도 그 완도우를 보자 시겁하며 도망칩니다. 네, 하지만 그걸 놔둘 리가 없겠죠. 류카이핑은 그 경비원이 등을 그냥 콱, 콱, 콱 하고 세 번을 찍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세 방은 그냥 대충 찍은 상처가 아닙니다. 그 날이 시퍼렇게 선 칼로 세 번 찍으니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? 글쎄 126번이나 꿰맸다고 합니다. 그중 한 개의 상처는 오른쪽 어깨부터 이 왼쪽 엉덩이까지 쫙 내리 찍었는데 정말로 조금만 더 힘을 줬더라면 그 칼이 몸을 꿰뚫을 수도 있었답니다. 그 완도의 위력은 엄청났죠.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. 에? 류카이핑도 칼을 맞았네요? 네, 이건 또 뭔 일이죠? 사실 류카이핑은 그 칼을 쓸 줄도 몰랐으며 그 구정하게 휘어있는 칼에 자신도 베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. 그리고는 류용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. 큰형님, 저희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. 뭐? 뭔 일인데? 네, 사실 주차를 하다가 저 찐산지오 레스토랑 경비원들과 맞붙게 되었는데요. 류카이핑이 칼을 맞자 이어 빡쳐갖고 형님이 완도우로 세 번 내리 찍었답니다. 네, 그러자 전화기 저쪽에서는 류용이 욕들이 그냥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.
뭐야, 진산쪽 레스토랑 애들이 감히 우리 애들을 건드려? 야들아 가자, 내 그 사자애를 좀 만나봐야겠다. 그러자 그들은 대여섯 명이 또 병원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. 제 류 회자요, 그쪽 애들이 이 경비원을 찍어놓은 거 좀 봐오. 난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습대. 네, 그 사진을 보자 그냥 아짜아짜 했답니다. 글쎄 등이 두 갈래로 쫙 갈라져서 그냥 너덜너덜해 있었답니다. 그래서 뭐 어쩌라고, 우리 애도 칼 맞았어, 이건 어떻게 할 건데? 네, 그러자 그 곁에는 팔에 기부스를 한 이 류 칼핑이 멀뚱멀뚱해서 서 있습니다. 아니 류 회장님, 저 상처랑 우리 경비 상처랑 어떻게 비교합니까? 네, 그러자 류 용은 또 발끈해 납니다. 어이, 시카를 먼저 빼둔 건 니 쪽이다. 감히 겁대가리도 없이 이 류용 식구한테 말이다, 어? 야, 니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? 류용은 그 진시안지오의 사장님 얼굴을 그냥 툭툭 밀기 시작합니다. 그러자 곁에 의사와 호사들이 막으려 하자, 어이, 니네 백색 유니폼들은 다들 입 닥치고 조용해라. 이 병원 전체를 확 부달아 넣기 전에 숭젠페이가 한마디 하니 병원 측은 찍소리 못합니다. 어이, 진산조 사자에 잘 들어라. 니 만약 그 장소에 있었더라면 너부터 저렇게 배웠을 거다, 들었니? 저건 니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또 보자, 하고는 떠났다고 합니다. 헐, 사람을 저렇게 배워놓고 가면 어떻게 하나요? 그 진산조 사장도 수술비용만 대주고는 그 당시에 있었던 3명의 경비원을 모조리 해고했다고 합니다. 그 경비원이 3명이 잘렸단다. 얘들아, 걔네들 잡아라. 저번에 일을 마무리해야지. 류용 일당은 온 심양시 바닥을 다 뒤집었지만 그 3명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. 그렇게 쭉 없어졌다가 나중에 류용이 잡혔을 때 돼서야 나타났답니다. 그리고는 그 법원에서 우통을 벗고는 만천하의 류용의 악행을 증명한 거죠. 네, 하지만 솔직히 지가 서비스하는 사람이 태도가 그렇게 안 좋고 또 차를 빵빵 치며 얘기를 한 건 이놈부터 잘못했죠. 그리고 저쪽에서 칼을 먼저 뽑았잖아요. 만약 선량한 시민이었다면 또 그냥 또 꾹 참고 속이 터졌겠지만 이놈들은 사람을 단단히 잘못 건드린 거죠. 그렇게 그 일도 끝나게 되었고 1998년 9월이 되었습니다. 심양중앙방송국이 고층 간부가 류용을 찾아옵니다. 오오, 쇼바이 왔구나. 앉아라 앉아라. 어이, 너 가서 따끈따끈한 차 하나 두 잔 말아와라. 류용은 비서를 시켜 차도 준비하며 그냥 난리법석입니다. 왜냐면 이 누마가 바로 그 여자 연예인들을 다리를 놔줘서 류용도 잘 뭐 해먹고 위쪽 마샹둥 같은 뒷배경한테도 접대를 하게 된 거죠. 그래, 우리 쇼바이 또 무슨 일이니? 뭐 새로운 파릿파릿한 배우라도 데뷔했니? 네, 류용은 또 해서 지 좋은 생각만 해댑니다. 아니요 형님에, 사실 일이 좀 있어서 찾아왔어. 내 친구가 저웨이젠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오. 걔가 글쎄 자꾸 가구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인맥을 통해 겨우 연결해줬단 말이오. 근데 임마, 이거 가구를 한번 들여오고는 더는 아이 들여오겠다고 그냥 선을 딱 끊더랍대. 아니 근데 선을 긋는 건 긋는 건데 물어야 될 잔금 3만 위엔도 안 주고 그쪽 가구를 안 파면 그쪽 브랜드 간판을 쓰면 안 되죠. 근데 이놈아 이거 막무가내로 돈도 못 내겠다고 하고 간판도 안 바꾸다고 하오.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. 근데 그 곁에 있던 뭔 아줌마랑 그냥 둘이서 나를 때리대 라고 합니다. 뭐? 누가 우리 쇼바이를 때려 이런? 야야, 나의 4대 행동 대장들 모두 집합시켜라. 나의 쇼바이를 건드릴 대가를 아주 그냥 톡톡하게 보여줄 거다. 네, 뭔 그런 자그마한 가게 하나 손봐주는데 4대 행동대장이 필요했겠나요? 하지만 첫째는 쇼바이한테 자신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자고 한 원인도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이 4대 행동대장들도 너무 오랫동안 심심했었죠. 이놈들은 사람을 쥐어패는 일밖에 할 줄은 몰랐고 아무리 예리한 검이라도 오래 안 쓰면 녹 쓰는 법이죠. 야야, 이게 얼마 만에 내린 오다야? 반년 됐지야? 가자, 가서 몸 좀 풀고 오자. 네, 숭젠페이, 우징밍, 짱즈보, 동태옌 등 4명은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 다른 4명의 부하들을 또 거느리고 출발합니다. 네, 사실 흑사회들한테 처음 맞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선량한 시민이 적습니다. 그 보호비를 받는 시대도 아니다 보니 선량한 시민을 터치할 일이 없는 거죠. 다들 좀 사회에서 폐해를 많이 끼치는 그런 나쁜 놈들을 혼내달라고 흑사회 큰형님들을 부르는 거죠. 그러면 또 이 어처구니없는 쩌웨이제와 그 함께 있었던 아줌마 첩은 어떻게 또 참교육을 당하게 될까요?
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철석철석 받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젠!